가정용 수공구 세트를 샀는데 충전 한마디를 무상으로 받은 듯한 느낌이 들고요. 지금 금액이 6만원 후반대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다섯 분께 제가 사용한 제품을 포함해서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나라 전동 공구 브랜드 ES 산업에서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파격적인 이벤트를 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해서 빨리 한번 알려드리고 그리고 무료 나눔까지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우선 모델은 LH216K라는 모델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그냥 평범한 충전 드릴처럼 생겨 보이지만 짜잔, 보시는 것처럼 정말 구성품이 알차게 들어있는 전동공구 세트를 가장한 수공구 세트까지 포함된 세트거든요. 가정이나 현장 할 것 없이 꼭 한 번쯤은 필요한 제품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제품 하나하나씩 빨리 어떤 것들인지 먼저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사용하는 모습까지 바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우선 첫 번째, 16.8V의 충전 한마디들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햄머 기능이 포함된 충전 드릴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하나, 본체 하나, 그리고 충전기,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릴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드라이버 비트, 그리고 플러스 드라이버 비트, 그리고 별 비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제품은 이 핸드 소켓을 여기에 장착을 해서 드릴에 끼워서 볼트나 너트를 풀고 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세트가 또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목재를 뚫을 때 사용하는 나비 비트 20mm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금속을 뚫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철공용 드릴 비트 5mm, 6mm, 8mm. 다음 요 파란색 칠해진 드릴 비트의 경우 석재나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는 비트인데요. 요것도 5mm, 6mm, 8mm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얇은 철이나 이런 것들을 자를 때 사용할 수 있는 셋톱도 들어있고요. 다음은 1.5mm부터 6mm까지 포함된 육각 렌치 세트도 들어있습니다. 3m 줄자 늘려서 고정시키는 홀드 버튼이 있는 거고요. 뒤쪽에는 허리에 착용할 수 있는 벨트 클립도 포함이 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무언가를 고정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칼브럭 피트 세트도 이렇게 굵기별로 세 가지 종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정도의 양의 전기 테이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롱노즈 플라이어가 들어있고요. 펜치 플라이어도 들어있습니다. 사이즈가 한 뼘 정도 되는 20cm 정도의 망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8인치 몽키 플라이어도 들어있습니다. 몽키 스패너라고도 하죠. 커터 칼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분의 커터 칼 날도 5장이 따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드라이버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밀 드라이버도 플러스 두 가지, 마이너스 두 가지가 들어있어서 정밀한 드라이버를 풀고 쪼을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가 통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침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구성품이 너무 알차게 잘 들어있는 것 같아서 두루두루 사용하기에 너무 편리할 것 같았고요. 그리고 충전 한마디를 세트를 포함해서 이렇게 112종의 액세서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지금 금액이 6만원 후반대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동공구 브랜드 ES산업에서 수량 1000대만 요 가격으로 이벤트성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지금 홈쇼핑에서 혹은 뭐 인터넷에서 쓸만한 가정용 드릴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이 세트면 모두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꼭 가정용 수공구 세트를 샀는데 충전 한마디를 무상으로 받은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 수공구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한두 번씩은 접해보셨을 확률이 높지만 이 드릴의 성능이 어떠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드릴을 가지고 목재, 그리고 철재, 그리고 석재까지 한번 작업을 해보면서 드릴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만 체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배터리의 경우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완충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불에서 이렇게 초록색 불로 바뀌면 완충되었다는 걸 표기해 주고요. 그리고 배터리 자체에 배터리 잔여량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비트들을 이용해서 목재, 철재, 콘크리트를 한번 뚫어 볼 거고요. 이 드릴이 최대 물릴 수 있는 드릴 비트의 샹크 규경은 10mm까지 굵기를 가진 비트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mm 나비 비트가 들어있었는데요. 요거를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나무를 뚫을 거기 때문에 드릴링 모드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부딪힐 수 있을 만한 이 모재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일단 갑니다. 자, 한번 더. 일단 요즘도 두께 합판은 너무 쉽게 잘 뚫렸고요. 그 다음에 철제형 비트로 바꿔서 지금 한 1.5T의 사각 파이프입니다. 요거를 제가 들어있는 철공용 비트를 장착해서 드릴링 모드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일단은 너무 쉽게 잘 뚫렸고요. 굵기를 조금 굵은 것도 제가 끼워서 한번 뚫어볼게요. 어디까지 뚫리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제가 8mm 철공용 비트를 장착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지금 8mm로 뚫어보니까 2단 RPM에서는 거의 다 뚫어갈 때쯤 부하가 많이 받아서 저절로 멈춰졌고요. 그래서 제가 1단으로 느린 속도로 뚫으니까 멈추는 거 없이 다 뚫어냈습니다. 목재, 철제 뚫을 때 요 정도 스펙값과 요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제가 석재용 비트를 장착했습니다. 콘크리트를 뚫거나 타일 같은 것들을 뚫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트인데, 보통 이렇게 아파트 벽이 굉장히 밀도가 높은 단단한 이 시멘트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에 6mm, 6.5mm 칼브라고 할 때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6mm 비트나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석재를 뚫을 거기 때문에 한마드릴 모드로 설정을 했고요. 바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엄청 밀도가 높은 시멘트를 뚫었을 때도 6mm까지는 웬만큼 다 들어가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사용하고 나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이 뭔가 디월트, 미러키, 마키다 메이저급 브랜드의 18V 혹은 20V 맥스의 한마디를처럼 뭔가 정말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면서 뚫어주지는 못하지만, 이 나무라던가 각관 그리고 콘크리트는 6mm, 6.5mm까지는 두루두루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스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계속 작업을 다 했는데요. 완충된 배터리로 지금 이제 한 칸이 남았고요. 지금 제가 총 작업을 한 것은 아까 전에 목재형 나비 비트 드릴로 목재를 한 10구멍 정도 뚫었고요. 콘크리트 지금 6mm로 둘, 넷, 여섯, 일곱 구멍을 뚫었고요. 각관은 8mm 이렇게 세 구멍, 6mm 이렇게 네 구멍 이렇게 천공을 했는 상황입니다. 총평을 좀 하면은, 전문적으로 드릴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근데 가정용 드릴 혹은 회사에 놔두고 두루두루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성맞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액이 지금 6만원대 후반 정도에 이렇게 드릴 세트와 그리고 수공구 세트를 이만큼 가질 수 있다라면 정말 메리트 있는 이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제 영상이 나가고 나서 1000세트가 모두 소진이 되고 나면은 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영상을 보실 타이밍에 재고가 없더라도 양해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아, 저 제품 진짜 나에게 필요했었는데, 알아보고 있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섯 분께 제가 사용한 제품을 포함해서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합니다.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